가을을 만끽하기 좋은 날씨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1.3도까지 내려가면서 쌀쌀했지만 낮 동안에는 22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따뜻함이 감돌겠는데요. 이런 날에는 햇볕 샤워라고 하죠. 햇볕을 쬐주는 것이 좋은데요. 햇볕을 20분 정도만 쬐어도 비타민 D가 생성되기 때문에 우울증과 감기 예방에 무척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상태입니다. 다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하늘이 잔뜩 흐려져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동해안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22도, 청주와 대전도 22도, 광주 23도, 대구는 2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그 밖에 지방 낮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 22도, 안동 20도, 포항은 19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별다른 비해보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무척 추운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